2020년 국제영화제에 우리나라 초등학생 감독인 봉준식 감독이 초등부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봉준식 감독은 초등학생으로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서 감독상이라는 최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그러게.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들었지? 와, 나도 이런 영화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야, 우리가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 그치,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건 무리겠지?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나요? 저건 뭐야? 전 영화 감독들의 뇌를 학습한 인공지능입니다. 뭐라고? 영화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도 영화 만들어보고 싶어. 알려주면 안 돼? 좋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리죠. 그럼 영화를 만드는 순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영화는 아이템 정하기,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작성하기, 콘티 그리기, 역할 정하고 촬영하기, 편집하고 상영하기의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을 정해야 합니다. 아이템으로는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나 뉴스, 자신이 한 경험, 요즘 관심 있는 것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체험학 특강 걸로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웹툰에 대한 패러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뉴스 내용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때? 그러면 이걸로 할까? 그래, 좋아. 좋아. 다음으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시놉시스는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말합니다. 앞서 정한 아이템을 구체화하여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를 쓸 때는 등장인물과 주요 장면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과 주요 장면을 구체화하면 시놉시스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시나리오는 씬, 제목, 지문, 대사 순서로 씁니다. 씬은 영화에서 장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씬 제목에는 씬 번호와 장소, 시간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문에는 씬의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 지문과 행동을 표시해주는 행동 지문이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문장은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 문장에는 하나의 정보만 넣습니다. 인수 책상에는 연필이 놓여 있고, 미나는 옆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고, 유민이는 옆에서 과자를 먹고 있다. 보다는 민수 책상에는 연필이 놓여 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미나, 과자를 먹는 유민과 같이 쓰는 것이 좋은 거죠. 또한 슬프다, 행복하다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여주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성민이 때문에 화가 났다는 문장보다 철수는 잔뜩 인상을 쓰고 성민이를 쳐다본다 는 문장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콘티를 그려야 합니다. 콘티가 뭐야? 콘티는 시나리오를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그려보는 작업을 뜻합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야기의 흐름과 대사, 지문에 집중했다면 콘티는 장면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과정인 것이죠. 아, 난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촬영할 장면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콘티 짜볼까? 그래, 해보자. 다음으로는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역할에는 감독, 연기, 소품 및 미술 담당, 편집, 음향 등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나누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촬영할 준비가 되었나요? 촬영은 스마트폰,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찍어보자. 잠깐 계획 두고 나 찍는다. 잠깐, 촬영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그게 뭔데? 첫째, 3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촬영할 때 그 컷 장면만 찍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딱딱 끊기게 됩니다. 배우는 감독의 큐 사인 후 3초 정도 기다린 다음 연기를 시작해야 하고 감독은 연기가 끝나고 3초 후 컷 사인을 줘야 합니다. 오케이, 컷. 두 번째로 배우는 큰 소리로 대사를 말해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 때문에 최대한 큰 소리로 대사를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서트 컷 활용하기입니다. 씬과 씬 사이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촬영 감독은 수시로 촬영 장면 이외의 장면을 찍어두도록 합니다. 이런 인서트 컷은 편집할 때 다양한 분위기 전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촬영 영상을 편집해야 합니다. 편집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스마트폰 무료 어플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메뉴에서 미디어를 클릭하여 편집할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하면 타임라인을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바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영상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지우거나 영상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막을 넣고 싶다면 레이어 텍스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막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막이 추가됩니다. 자막의 모서리 버튼을 이용하여 자막의 크기와 회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넣으려면 오디오 메뉴를 클릭하여 음악을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영상에 음악이 추가됩니다. 음악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면 볼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고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여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까지 끝내면 여러분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만든 영화를 상영만 하면 됩니다. 영화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직접 만드니까 진짜 뿌듯하다. 우리가 만든 영화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다. 그럴까? 저도 뿌듯하군요. 정말 고마워. 앞으로 재밌는 영화 많이 만들어 볼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찍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한 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